살람.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사단의 계속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7회 2023 세계중직자대회가 1천망대와 성전준비를 주제로 12월 1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5천 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12월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 국립대학 파라님포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올해 마지막 237 화요제자 훈련은 12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2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리더스쿨 RLS가 2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RLS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12월 1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 전도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흐름전달 훈련이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29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재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 중이십니다. 일정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으니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해외사역 및 신년도 준비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12월 13일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2023년 전교인 화재대피훈련이 2부 예배 후 즉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 중단될 예정이니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기 위해 본당 뒤쪽 좌석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원네스 합창대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될 이번 합창대회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및 랩넌트로 구성된 한 팀이 중창 및 합창 경연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사무실 앞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속지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사면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김희용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4일부터 이틀간 교회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이구영 장로 김주영 A권사 아들 이정환군 결혼식이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호텔 수성 수성스퀘어 블레스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대교구 유천구역 나재호 장로 모친 박미정 A집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